아니 엔딩이야? 아 엔딩도 쓰레기잖아. 아 뭐야 엔딩 쓰레기야. 아 뭐야 엔딩 쓰레기야 이거. 아 이게 뭔데. 이겨라. 이기겠지. 보여줘. 그래. 됐어. 오. 스킬이 나눠서 넣자. 가능하게 만든 한 편의 중국산 게임 광고 같다. 그러니까 그거 어? 레벨 50레벨 노숙자, 100레벨 노숙자. 막 그거 사진 하나씩 나오면서 그 싸구려 게임 광고에 나오는 거 있잖아. 좀 나도 그 느낌 많이 받긴 해. 제 노숙자 중에 내 누가 제일 강하냐고요? 태준이요. 얘가 태끼고 얘가 동원이야. 늘패고르. 이건 태준이를 보내는 게 맞겠지. 1대1은 태준이가 제일 잘 싸워. 어? 어? 태준아. 풀파티 3시간. 풀파티 무조건 이겨야 돼. 저게 아마 스킬을 줄 거야. 저거 태끼를 보내는 게 맞겠지. 어? 아 이거 태준이 보내보자. 태준이가 싸움 잘하는데. 응? 보여줘 좀 태준아. 그래. 그렇지. 이렇게 싸우면 되는데. 태끼 보내서 한번 싸울까? 한번 싸워볼래? 태끼야 보여줘. 아 진짜. 태준이 보내자. 안 되겠다. 태끼로는 안 되겠다. 태준이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태준이의 그 컨비네이션으로 녹이는 수밖에 없어. 보여줘 태준아. 녹여버려 그냥. 무호흡 연타. 무호흡 연타로 죽여. 그렇지. 그렇지. 역시 정태준이야. 잠깐 이제 스킬 뭐 해금됐을까? 한번 보자. 어디 보자. 아 이거 열렸네. 역겨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입을 연다. 구토. 아 이거 뭐야 이거. 흰민? 잠깐 흰민이면은 태준이가 올릴 수 있을 텐데. 좋아. 태준이 이 스킬 한번 익혀볼래? 태준이한테 구토랑 냄새나는 숨결 한번 익혀보자. 근데 이 게임 타격감이 어지간한 게임들보다 나은 것 같아. 아 이거 날라차기 할 때 진짜 타격감 계속 쩌는 것 같아요. 태준이 필살기 익히려면 레벨 얼마나 올려야 돼? 3레벨 더 올리면 되네? 이건 좀 멀었네. 근데 나 이거 익히고 싶은데. 구토 필살기냐 광역기냐. 근데 얘는 기본이 돼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익힐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일단은 급하진 않아. 이 허리케인 차기를 향해서 한번 달려보자. 허리케인 차기? 광역기일 것 같다고요? 설명을 읽어보면 되지. 아오에 공격입니다. 저 아오에라는 게 광역기를 말하는 걸 거야. 대체 왜 아오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범이라는 AOE? AOE를 번역한 거야. 아 들어온 놈들. 구토 있는 놈이 두 놈이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 그래 혼자 남았구나. 네가 체력이 88이야? 얘는 뭐 했는데 체력이 88이냐. 아 드러운 새끼. 이거 죽여 그냥. 없애버려. 와 미친. 아 제발 보여줘. 아 이걸 저 어떻게 해. 아 근데 브레스 미쳤네. 잠을 못 자 지금 얘네들. 야 씻지도 못하고 어두워서 또 안 보여서 또 못 자는 거야? 아 불 켜면 자지나? 한번 해보자. 안 되는데? 아 이 게임이 도대체. 아 이게 여기서 뭔가 이제 디버프 표시가 뜨거나 뭐 지금 어둡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 뭐 그런 이유라도 알려주던가. 아 야 이게 너무 납득이 안 가. 게임 인게임에서 이걸 알려주는 게 없단 말이야. 이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이게 그냥 버그면은 내가 그래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게 버그라서 그렇구나. 아 근데 되게 맥락 없이 이러니까. 김도는 슬슬 올라오는 똥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다. 안 되잖아. 그걸 다친 저리 알려주고 세세하게 배려해줬으면 게임 이름이 이렇지 않았겠죠.
좋아, 이렇게 네 명. 아, 이렇게 쪼렙이야 그리고 얘. 좋아, 냄새나는 숨결. 아, 드디어 이제 쓸만한 기술이 생기는군. 그 다음은 구토. 갱 입단했는데 두목이 까마귀 소환하고 방구인 드밀 돌고 있으면 자괴감 쩔겠다. 아니 무슨 서커스도 아니야 여기. 라운드 1 파이트. 트름 보여줘. 트름 트름 트름. 그렇지. 아버지 아들을 소환하려 합니다. 얘네들 이제 예수를 부활시킨다는. 빵을 가져오라고? 자, 빵을 줘보자. 오. 야, 뭐야 진짜 소환되는 거야 뭔가가? 땅에서 뭔가. 오 뭐야 이거. 그리스도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무차하하하하. 미쳤다. 좆.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때 죄를 뉘우쳐라. 네가 발포한 악에서 세상을 해박시켜라. 좆. 대체 무슨 짓. 간다! 렛츠고! 제발. 제발. 사기를 쳐! 그래! 그렇지! 예스! 아. 아, 새끼야. 할 수 있어. 저 새끼네 피가 차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저 씨바. 다음엔 이긴다. 다음엔 이길 거야. 다음엔 이긴다 씨. 개같은 느낌.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이제 끝이 다가왔어요. 이제 질 수 없는 상황이 곧 옵니다. 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거의 이제 끝이 다가왔다. 간다. 보여줘. 고! 간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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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예스! 예스! 젠장! 난 이 세상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이 인간들은 전혀 한심하지 않아. In the very beginning, when the world still didn't exist, Jesus and his lover Satan made the earth. They couldn't agree on if it should be flat or round, so they made something in between. They threw each other into cages and locked themselves out of this world. Nearly 3,000 years later, the Chosen One has spawned. Ah. 환.. 그.. 신의 환생이었어? 주인공? 아 신의 환생이었어? 아 엔딩이야? 아 엔딩도 쓰레기잖아. 아 뭐야 엔딩 쓰레기야. 아 뭐야 엔딩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 엔딩이잖아 이거. 아니 뭐 엔딩의 내용이 안 좋아서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엔딩이 쓰레기가 있잖아 그냥. 아니 이게 뭔데. 이거 뭐 눌러야 돼. 스페이스 누르면 되는 거야? 게임의 제목이 게임성과 내용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 재밌었습니다. 바비지였고요. 김봉이 쓰레기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캐릭터를 육성했잖아요.